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46절까지 가데스 바리아 사건 회고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의 마지막 설교에서 이 첫 마디는 방향 제시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입니다만 1장 8절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는 들어가서 차지할지니라. 분명하게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일생에 이루지 못한 마음 아픈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을 광야에 들여보내지 못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에 내기는 하였지만은 축복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못한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19절에 보면은 광야는 크고 두려운 광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고 두려운 곳, 메마르고 막막하고 두려운 곳, 그것이 광야인데 자기가 이끌어냈던 이 60만 명이 그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때 얼마나 모세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 가나안 땅은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나옵니다만은 신명기 8장이 아름다운 땅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은 받게 하였지만은 축복은 받게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과 함께 축복을 함께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니까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으라.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함께 얻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한 사건이 오늘 모세가 언급하는 이 가데스 바네아 원망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열두 정탐꾼 사건입니다. 12명을 먼저 가나안에 보내어서 다 돌아보고 정탐하고 보고하라 하는데 그 땅을 악평하는 정탐꾼들로 말미암아 전체 백성이 원망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원망했던 사람들 전부가 광야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갑니다. 모세는 일생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 새로운 세대들도 그 부모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 광에서 고생을 합니다. 모세는 이 39년 전에 있었던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19절에 이 호렙산을 떠나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거기서 12 정탐꾼을 보냈다. 24절까지 정탐을 다 합니다. 이곳저곳 돌아보고 25절에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돌아와서 모든 백성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참 좋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보고는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고 다른 10명은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죠. 26절에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 명령을 거역했다. 27절에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말하기를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과 장막에서 원망하는 것은 참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아모리 족속을 손에 넘겨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정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이 아모리 족속의 손으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다. 이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의 목적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결과가 원망입니다. 원망.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이 속사람은 여전히 세상 사람입니다.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 말하는 이 속사람이 여전히 믿음이 없이 부패한 옛사람, 애굽에 있는 그 사람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는 가나안의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새로워져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28절에 보면은 28절에 우리가 어디로 가랴 방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은 방황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은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래서 자기만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말로 다른 사람들까지 낙심하게 하고 원망하게 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그 백성들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들이 덩치가 컸다는 거죠.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어떻게 성벽이 하늘에 닿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 성벽이 아주 높게 보였던 거죠. 또 우리가 거기서 아낙 자손, 이 거인 족속을 보았다. 이게 똑같이 다녔는데 보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그들의 평가가 다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이 가나안 주민들은 밥으로 보입니다.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그런데 나머지 열 정탐꾼들은 반대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도 그렇게 볼 것이다. 전혀 다르게 보고 옵니다. 왜 그렇죠? 눈이 다릅니다. 눈이 똑같은 것을 보는데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육체의 눈 말고 우리 속에 들어있는 마음 눈, 이 속에 들어있는 마음 눈이 전혀 다른 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것을 보고 다른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낙심시키고 원망하게 하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정탐꾼들의 원망 사건은 남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큰 일이 닥칠 때에 흔들리고 낙심하고 또 원망하지 않습니까? 자, 원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 그 밑에 뿌리가 있습니다.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에서 이 원망의 말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생각하는 방식, 보고 듣고 생각하는 방식, 이것을 이 속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안 드러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착각합니다. 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를 모르는 거죠. 자기 속에 들어있는 이 자기 속사람을 모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거의 자기 속에 어떤 내가 들어있는지 이 내 속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거의 없습니다. 은혜가 무엇이냐? 내 속에 들어있는 나의 실체를 바로 정확하게 보고 아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신명기 우리가 하고 있는데 신명기는 이 축복의 설계도라. 그 말씀대로만 살면 반드시 잘되고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그 말씀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나를 알 수 있게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 빛이 비추어질 때에 우리 속에 얼마나 내가 부패한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고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 속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40년 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축복과 은혜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로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세 가지로 말합니다. 피와 물과 성령. 요한복음에는 물과 성령 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실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이 모든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시죠? 요셉은 보고 말하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에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셨나니 그러므로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보는 시각이 전혀 다릅니다. 형들이 미워해서 자기를 팔아 이곳으로 보내셨는데 그것을 요셉은 다른 눈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눈을 육신의 사람의 눈으로 해석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해석할 수 있는 요셉 같은 눈이 열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가나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내가 요셉 같은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나에게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신령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두 사람만 들어갑니다. 나머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이는 대로 원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엄청난 적과 꿀이는 복된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하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전염시키는 이 육신의 속사람.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하면서 기도의 제목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29절에 보면 모세가 설득을 합니다.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30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그러나 모세의 이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설득이 안 통합니다. 귀가 막혀 있습니다. 귀가. 눈만 문제가 아니고 이 귀도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해도 그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으로 죽어가도 그들은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이것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31절에는 이제까지 너희를 품어 자식을 안아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지 않느냐. 기억해 보아라. 애굽에서 그 큰 기적. 홍해의 엄청난 기적. 아말렉을 물리쳐 주시고 만나무에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반석에 생수를 먹여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이 큰 은혜를 생각해 보아라. 그러나 그들은 은혜를 기억을 못합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이 베풀어진 그 큰 은혜를 받아 그것이 내 속에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은혜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신뢰하라는 건데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 앞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저들은 우리들의 밥입니다. 저기 보이는 저 대적, 이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들의 밥입니다. 하나님은 저들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성들보다 더 강하신 분이고 저 높은 성벽을 넉넉히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까지 도우셨던 하나님, 이제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니 그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내 인생에 이 닥치는 이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 삶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미워서 팔고 모함당해서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그 모든 일이 결국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다윗의 일생도 미움을 받고 수많은 그 위험 속에서 순간순간 살아왔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선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지금 내 인생에 닥치는 이 기가 막힌 어려움을 하나님은 반드시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데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시려면 내 속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고 내가 믿어드릴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일하시고 내 말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열쇠는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열쇠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열쇠가 나한테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 아, 열쇠가 나한테 있었구나. 능력은 하나님한테 있지만 열쇠는 나한테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이 어려움을 풀 수 있는 열쇠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 입을 크게 열어라. 오늘 이 새벽에 입을 크게 여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할 일은 입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하면 행복의 문이 열리고 감사하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자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불평, 원망, 축복의 문은 닫히고 저주의 문이 열어지게 하는 겁니다.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열쇠도 사망의 열쇠도. 그래서 이 신명기의 이 결론은 신명기 30장 내가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의 축복을 내 앞에 두었다. 그러므로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라. 믿음으로 이 생명을 선택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 하나님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귀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깨닫는 마음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